데스매치에서 얻은 점수 순으로 곡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할 분은 유민지. 아, 좋겠다. 유민지 씨 정통할 것 같아. 사랑님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별사랑. 오, 사랑이. 오. 아. 밤열차를 밤열차. 선택했습니다. 와. 세 번째. 아, 모르겠어요. 마리아. 사랑아를 선택했습니다. 주미. 사랑님을 선택했습니다. 우와. 김지연. 사랑님은 정원이 다 찼습니다. 요요미. 초혼을 선택했습니다. 김다연입니다. 보지 마. 밤열차 갈 것 같아, 밤열차. 우와, 사랑아. 사랑아도 정원이 다 찼습니다. 박혜신. 밤열차. 와, 이 팀 세다. 윤태화 씨는 밤열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기서 누가 떨어져? 저것도 진짜 저가 중요하다. 떨어질 사람이 없네. 자, 이제 여러분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이 어? 주어집니다. 와, 어떡해. 외국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자, 30분 동안 어? 파트를 정하고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지금 한다고? 빨리. 어? 뭘 어떻게? 어? 야, 가자. 아니, 파트를 잘하자. 이럴 줄 알았으면 초혼했지. 와, 진짜 대박. 30분 너무 짧은데?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A파트 첫 번째가 민경 언니, 그 다음에 B파트 마리아 언니, C 다연이, 그 다음에 A가 민경 언니. 간단한 안무도 할까? 그냥 이런 거? 솔직히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떨어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분들이 결정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혜신, 이거 비혜신. 오케이, 각자 개인 연습. 각자 개인 연습하자 이제. 밤이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 정말. 그냥 거의 자포자기 상태? 네. 알리오 알리오. 무대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좀 들더라고요. 어우, 너무 시간이. 야, 우리 여기도 한번 다시 맞추자. 여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잘하면 다 올라갈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지? 한 명 떨어진대 무조건. 아니잖아, 두 번 점수 아니에요? 아니요. 예, 비록 회자발전이지만 저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30분 동안 일을라고 한 거야? 떨어지자마자 지금까지 연습한 거예요. 현역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현역들이니까.